다음 거 한번 보자. 30번. 제가 아직 시험지를 제대로 안 봐서 그때 지훈이가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쓱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똥사로 봤는데 시험 봐라. 똥사로 가도 91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네. 자 다음 거 볼 텐데 30번도 미리 키워드 한번 잡고 한번 가보자. 일단은 처음에 1번 첫 문장을 보면요 랜덤 에러스라는 단어가 나와있죠. 랜덤 에러스, 이 랜덤 에러스가 임의적 오차라는 뜻이에요. 임의적인 오차. 벌써 말이 뭔가 어렵죠. 자, 임의적인 오차라는 말, 그리고 계통 오차라는 말이 나와요. 이따가 계통 오차.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지문이 좀 어려울 테니까. 자, 임의적인 오차는요 반복해서 반복 측정으로 탐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계통 오차는 그렇지 않아서 문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임의 오차는 반복 측정으로 탐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계통 오차는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임의 오차니 뭐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별주 단어가 아마 두 개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arithmetic mean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산술 평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산술 평균이 뭔지 알지? 혹시 모를까 봐 얘기하는 건데 니네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그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일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오차들은요 may be detected, 발견될 수 있답니다. by repeating the measurement. 방금 전에 제가 말한 얘기죠. 그러니까 측정을 반복함으로써 이 이미 오차가 발견될 수 있답니다. Furthermore, 게다가 by taking more and more weights. 여기서 weight이라는 것은 측정 값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점점 더 많은 이 측정 값을 구하다. 여기서의 take의 weights는요 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측정 값을 구함으로써 we obtain, 우리는 얻는답니다. from the arithmetic mean, 나왔네요. 산술 평균으로부터 얻을 수 있답니다. value를요. value라는 거는 어떤 값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value가 어떤 값이냐면은 which 이하하는 값이라고 보면 돼요. approaches more and more closely to the true value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점점 더 가깝게 true value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값이에요, 참값. 그러니까 참값으로 접근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측정을 반복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쌤이 옛날에 그 회사에서 이제 그 모 연구소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프린터 복사기 막 이런 회사였거든. 그런 연구소였어. 근데 그때 이제 이 프린터의 성능을 이제 점검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제 그 양식이 있어요. A4 용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칠해져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모가 칠해져 있고 막 글씨가 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이제 양식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드라고 이제 불리던 그런 이제 페이지가 있었는데요. 일드 페이지라는 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때 연구하던 내용에서 이 프린트를 할 때 전부 다 이 세 개 농도라고 할까요? 이 진하기? 이 진하기가 딱 골고루 나와야 이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여기는 겁나 진한데 여기는 겁나 영하게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 고르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 미안해. 그건 아니야. 갑자기 살이 들어서 그래.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안에 있는 어떤 뭐 이제 그 각종 그 기구들이 있겠죠. 그 이제 옥상이나 프린터 안에. 그럼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막 0.1mm 단위로 막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이제 이 페이지를 뽑아갖고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야. 그때 측정을 할 때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좀 스테이플러 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 대고 이렇게 띡 누르고 있으면은 한 띠리리리리리 한 다음에 이제 값이 나와요. 값이 이제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사이로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값을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좌상, 그 다음에 우상, 중앙, 좌하, 우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얘를 어떤 뭐 예를 들어 어떤 블레이드가 뭐 전문 용어는 안 쓸게요. 어쨌든 어떤 값을 뭐 변화가 없을 때. 변화를 안 줬을 때, 뭔가 1cm를 변화줬을 때, 2cm를 변화줬을 때, 3cm를 변화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생기는 오차들이 있을 거라고요. 오차들, 그렇죠? 여기서 처음에 얘를 측정을 했더니 예를 들어 1.4가 나왔어. 근데 1.4가 나오고 똑같은 걸 한 페이지만 뽑아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한 100페이지를 뽑는 거야. 100페이지를 뽑아서 그걸 다 찍어봐. 다 찍어봐. 그럼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오차는 뭔가? 측정을 반복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측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4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산술 평균을 통해서요.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산술 평균을 통해서 이거를 100장 정도 측정을 해보니까 좌상에 있는 이 농도가 1.4라는 어떤 이 녀석이 나왔다. 예를 들어 1cm에 뭔가 변화를 줬을 때는 1.3이라는 이 평균치가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평균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물론 오차는 있겠죠.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 1.4라는 값이 평균값으로서 즉 이 좌상에 변화를 안 줬을 때 우리가 이 1.4라는 값이 가장 참값에 가까운 녀석이 되겠죠. 되셨나요? 됐죠? 자, 그래서 neither of these points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들 중 어떤 것도 is true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for systematic error에는요. 그러니까 개통 오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답니다. 이 true라는 게 얘들아 유효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효한. 참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systematic error에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repeated measurements with the same apparatus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apparatus가 도구예요. 도구. 여기서도 툴입니다. 툴. 그러니까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반복되는 측정은요. neither A nor B 또 나왔죠. 드러내거나 제거하지도 않는답니다. Do they eliminate 하고 나왔는데 여기 잠깐 보면 주어동사 도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사실 do they를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eliminate만 써도 돼요. eliminate만 써도 되는데 왜냐면 데이가 베이킹 게 얘잖아. repeated measurements 얘니까. 근데 뭐 굳이 썼으니까 굳이 주어 동사를 쓰겠다 한다면은 이렇게 도치를 시켜야겠죠. 앞에 노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부정어 때문에 도치가 된 겁니다. 별거 아니고요. 다시 한번 그것들은 제거하지도 않는답니다. 드러내거나 제거하지도 않는데요. 뭐를? A systematic error요. 개통 오차를요. 그러니까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뭔가 측정을 해도 개통 오차가 드러나거나 제거되지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겠죠. For this reason,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개통 오차는 are potentially more dangerous, 잠재적으로 더 위험하대요. 의미적 오차보다 이 개통 오차가 더 위험하다. 개통 오차라는 거는요, 이걸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사전을 검색한 걸 보여줄게요.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보여줄게요. 이어서 If large random errors are present in an experiment 만약에 어떤 커다란 임의의 오차가 실험에서 존재한다면 They will manifest themselves 그들은 그들 자신을 명확히 할 거랍니다. In a large value of the final quoted error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어떤 값이 매겨진 에러가 오차가 어떤 이제 가장 큰 오차의 값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인 값이 매겨진 오차의 큰 값으로 스스로를 명백히 할 거래요. 일단 요 내용을 마저 읽고 마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따라서 everyone is aware of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된대요. The imprecision of the result 그 결과에 대한 부정확함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no harm is done.
아무런 해가 가해지지 않는답니다. Except 뭐를 제외하고 possibly to the ego of the experimenter. 그러니까 어쩌면 그 실험자의 에고에 에고라는 건 원래 어떤 영혼, 정신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좀 프라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존심. 그래서 그 실험자의 아마도 자존심 뭐 요 정도는 좀 상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해가 가해지지 않는답니다. When no one takes notice of his or her results, take notice of 하면은 주목하다가 아무도 그 또는 그녀의 결과에 즉 실험자의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때는요. 자 이게 이제 결과예요. 결과. 근데 여러분이 아마 지금 내용 자체가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문장을 읽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However, 그러나 the constant presence of a systematic error, 그러니까 그 개통 오차에 숨겨진 존재는 may lead to 뭐뭐로 이끌 수 있답니다. Apparently reliable result, 뭔가 외관상으로는 좀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Given with a small estimated error. 그러니까 작은 추산된 에러를 가지고 주어진다면요. Which is in fact seriously wrong. 그리고 그것은 사실 심각하게 잘못된 거랍니다. 자, 내용은 다 읽어봤는데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봐. 아, 일단은 그 개통오차에 대한 거를 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이미오차하고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이미오차. 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미오차가 국어 사전 기준으로 안 나와 있네. 이 망할 것들이. 잠깐만. 그럼 개통오차. 개통오차 나와 있네요. 개통오차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테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측정 결과에 편차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오차래요. 그냥 지식이라도 쳐줄게요.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아니 나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개통 오차라는 거를. 어딨냐? 여기서 말하는 우연 오차가 랜덤 에러즈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식인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읽어볼게요. 네. 어디 보자. 좀 쉽게 나와 있는 설명이 없나? 뭐 이런 기상학백과 막 이런 거에 나와 있으니까 말이 어렵잖아. 아니 이거는 방금 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실험 오차에는 개통 오차와 무작위 오차가 있는데 무작위 오차는 신뢰도가 낮고 개통 오차는 정확도가 낮다. 개통오차는 실험 결과의 정확도와 관련된 것이며 무작위오차는 신뢰도와 관련된 것인데 개통오차는 참값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무작위오차는 방향과 크기가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설명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아 좀 이렇게 쉽게 네이버 못 써봤겠네. 쉽게 좀 할 수 없을까? 잠깐만요. 여기에 있는 게 좀 그나마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생기는 오차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연에 의한 게 아니라. 그래서 측정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오차가 커진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주기적으로 변동하고 있는 것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뭔가를 이제 측정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오차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인위적 오차라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막 그 병원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온도 재잖아요. 처음에 이제 병원 가면 이제 귀에다가 온도 재잖아. 아니면 이렇게 열 센서로. 그런 게 저는 일종의 인위 오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 체온이 처음에 쟀을 때는 뭐 예를 들어 37.1도인데 또 재면 37.2도, 또 계속 재면 37.3도, 36.9도.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그렇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평균값 대충 한 37.1도 정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의적 오차라는 거겠죠. 이거는 어렵지 않죠. 임의적 오차는. 근데 계통 오차라는 거는요, 여기서 이제 뭐 적절한 예시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우연이 아니라, 방금 전 거는 우연에 의한 거잖아요. 내가 뭐 이제 이거를 얼마나 더 이게 깊게 넣었냐, 이 귀에다 꽂는 걸 아니면 살짝 넣었냐, 이거에 따라 이제 약간씩 바뀔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이 기계가 작동하는 그 과정에서도 뭔가 우연히 뭔가 좀 측정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임의 오차인데, 임의적으로 생기는 오차인데, 계통 오차라는 거는 우연에 의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죠. 법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측정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어떤 우연에 의한 게 아닌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생기는 오차다 보니까 오히려 측정을 많이 할수록 오차가 더 많아지는 이제 그런 녀석이 바로 이제 계통 오차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임의 오차는 측정을 반복하면 어떻다? 측정을 반복하면은 이 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통 오차는 이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구로 예를 들어 아까 내가 보셨던 온도계 뭐 이런 거 갖다가 측정을 계속하면은 계통 오차를 드러내거나 제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보자면은 그 다음 내용이 어디 보자. 그러니까 아까 for this reason하고 나온 문장이 있었죠? 요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구로 반복된 측정들은요, 이 계통 오차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제거하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의 오차보다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 실험을 반복하다 보면은 임의 오차의 경우에는 그냥 평균값으로 해갖고 그냥 보통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뭔가 결과를 내버리면 되는데, 계통 오차는 그게 안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임의적인 오차가 존재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 계통 오차 같은 경우에는요. 임의 오차에 계속 이제 실험을 하면서 그 오차를 점점 줄여나가는 평균값으로서 뭔가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임의 오차보다 잠재적으로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 실험 결과가 좀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반복 측정으로 탐지가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고요. 그래서 그 결과 최종 정해진 오차의 큰 값으로 드러나니까 이 더스 부분이거든요. 지금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더스 부분 다음 페이지에는 따라서 최종 정해진 오차의 큰 값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결과의 어떤 부정 이제 정확하지가 않다. 왜냐면 이제 오차가 너무 큰 거야.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측정을 할수록 오히려 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통 오차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결과의 부정확함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딱히 그게 뭐 피해가 가해진 거 잠깐만요. 소리. 이거는 계통 오차 쪽이 아니라 임의 오차 쪽인 것 같은데. 미안.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잠깐만요. 맞는 것 같네요. 미안.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소리. 그러니까 여기 버스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요. Everyone is aware of 해갖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결과의 부정확함을 알게 되는데, 근데 실험자의 결과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는 어쩌면 어떠한 해도 가해지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실험자의 결과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좀 쉬울까? 실험자의 자아에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실험자의 자아에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잠깐만요. 어떻게 말하면 좀 쉬울까?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일단은 제가 그 계통 오차에 대한 지금 예시가 좀 딱 떠오르지가 않아서 여러분께 뭔가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예시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시를 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요 부분 질문만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전달을 드릴게요. 이게 그냥 직독직해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미 오차와 개통 오차에 대한 개념을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이게 좀 쉬운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말로써 전달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미안해.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몇 번이냐? 30번 질문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쌀이. 자, 일단 32번으로 넘어가자. 32번. 질문이 좀 어렵네요. 30번. 저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다. 그 다음 거. 32번 키워드를 좀 먼저 말해주고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그 문장을 보면은 스케일링 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스케일링 업. 여기서 이제 스케일 업이라는 게 동사로서 이제 커지다라는 뜻이에요. 커지다. 왜냐면 원래 스케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규모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규모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이제 규모가 커지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일단은 그래서 이 규모의 증가라는 게 일단 먼저 나와야 됩니다. 소재로 규모의 증가. 근데 기본 요소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 요소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는 뭐 유지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규모의 성장이 더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기본 요소들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크기의 증가가 이제 동반하는 게 있는데, 근데 기본은 유지한다라는 거야.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 크기가 이제 점점 커지면 그 기본을 유지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더 복잡해지는 뭔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글에서는 어떤 뭐 이제 고층 건물 뭐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이제 우리 학원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규모가 증가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동현이가 아마 제일 잘 알 텐데 우리 동현이가 여기 옆 학원에 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고등부만 따진다면요 한 40명 정도 있었어요. 4,50명 고등부만 나눴을 때 지금은 예비 고3만 50명이에요. 예비 고3만요. 지금은 고등부만 따지면 약 한 2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규모가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동현이가 한번 생각을 해봐. 2년 전에 우리 학원이랑 지금이랑 똑같냐? 전혀 다르죠. 전혀. 전혀야.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때랑 비교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단어 테스트. 단어 테스트 보는 게 변한 거 있어? 없어요. 뭐 듣기 이런 거 숙제 외우는 거 변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 데일리 테스트 변함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 요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규모의 성장이 있어서 당연히 그 규모가 커지면서 변화되는 것들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말이 뭐냐?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이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스케일링 업은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진 거는 from the small to the large, 작은 거에서 큰 거로, from A to B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 규모가 커지는 거는 is often accompanied, 흔히 동반됩니다, 수반됩니다. By evolution, 진화에 의해서 수반되겠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요. From simplicity to complexity, 그러니까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의 진화에 의해서 수반된답니다. 우리 학원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Why? 뭐 하면서요? Maintaining basic elements unchanged or conserved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변화되지 않거나 또는 뭔가 보존되거나 하도록 유지하면서요. 오형식 구조입니다. 즉, 이 첫 문장 자체가 주제문입니다. 첫 문장 자체가 주제예요. 첫 문장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자, 규모가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이제 커져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뭐다? 기본적 요소는 변하지 않거나 유지가 된답니다. 그렇게 유지되면서 그냥 단순하면서 복잡함으로 바뀔 뿐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내가 방금 한 얘기가 다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고요. 32번 문제죠. 실제 빈칸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이게 실제 빈칸으로 어디 부분이 풀렸었냐면요.
while 이하 여기 있죠. 여기가 빈칸으로 나왔었어요. 실제. 됐어요? 실제 빈칸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의 진화에 의해서 수반은 되는데 반면 아 이제 그 뭐하는 동안에 그렇다? 이 기본 요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빈칸으로 나왔던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 기본 요소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단서가 뭔가 나와야겠죠, 뒤에. 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his is familiar. 이것은 친숙하대요. 흔하답니다. In engineering, economics, companies, cities, organisms, and perhaps most dramatically, evolutionary process.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익숙하답니다. 즉, 공학, 경제학, 회사, 도시, 유기체, 그리고 아마도 가장 극적으로는 진화 과정에서 흔하답니다. 뭐가? 규모가 크면서 복잡해진다는 거네요. 되셨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skyscraper in a large city. 그러니까 대도시의 고층 건물은 is a significantly more complex object. 그러니까 상당히 훨씬 더 복잡한 물체랍니다. Then 뭐보다 a modest family dwelling. 그냥 modest 하면 그냥 적당한 그런 가정의 거주지겠죠. 그냥 니네 집이야 쉽게 말하면 니네 집이랑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본사 건물이야.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본사 건물이 또 복잡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는 거야. In a small town, 작은 마을에 있는. 그러나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construction and design. 그러면 그 건설과 디자인에 대한 그런 기반이 되는 principle, 원리랍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근원적인 원리는요. Including, 뭘 포함해서? Principles of mechanics, energy and information distribution, the size of electrical outlets, water faucets, telephones, laptops, doors, etc.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컨스트럭션과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인클루딩 이하는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역학, 이제 메카닉스에 대한 문제, 역학의 문제, 뭐 에너지와 정보 분배, 그리고 뭐 전기 콘센트, 뭐 이제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지는 거예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 전기 콘센트나 이런 뭐 그 수도꼭지죠. 전화기, 랩탑, 노트북, 그리고 이제 도어, 문, 이런 거의 크기,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건축과 디자인의 근원적 원리, 근원적 원리가 all remain 남아 있답니다. 모두가 approximately the same 거의 똑같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힌트가 벌써 나왔거든요. 어떤 거냐면 근원적인 원리가 똑같이 남아 있다라는 게 바로 단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아까 while 이하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요소들이 변하지 않고 보존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똑같은 거죠. 됐나요? 연결되죠? 잘 이해 안 돼요? 이해됐어? 오케이? 됐죠? 근원적인 어떤 이제 원리가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다며. 근원적인 원리가 뭔데요? 얘네들. 됐어? 아니 얘네들이 왜 근원적인 건데요? 너네 집에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 다 있잖아, 니네. 집에 수도꼭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다 있잖아. 뭐 노트북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문이나 뭐 집에 문짝 없는 집 있어요 혹시? 없잖아. 이게 다 뭐야? 기본이잖아, 기본. 건설과 디자인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기본은 뭐야? 당연히 똑같이 남아 있어야겠죠. 니네 집이든 뭐 회사든 간에.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한 번 더 얘기를 해준 거야, 예시에서. 아까도 말했잖아,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인 요소들을 유지한다라고 했잖아. 그대로 유지한다. 됐죠? Independent of the size of the building. 그러니까 건물의 규모와는 independent of 상관없이입니다. 됐어요? Independent는 원래 독립적인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규모와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와는 상관없이 똑같다라는 거야. 기본적인 요소는 똑같다. 됐죠? Similarly 하고 나와 있는데 연결사로 내기에 괜찮습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라고 나왔으니까 앞 내용과 똑같이 가야겠지. 그렇지? 그럼 앞 내용과 똑같은 거니까 어떤 내용 나와야 돼? 근원적인 건 변함이 없다.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야겠죠. 앞에서는 이제 어떤 건물에 대한 어떤 예시를 들었으니까 similarly나 likewise를 쓰면 다른 예시로서 똑같은 얘기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예시 쓰는데 똑같은 얘기하겠다. 그래서 유기체라는 말을 썼죠. 유기체는 다른 예시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을 거야. 어떤 측면으로? 변함이 없다라는 거. 근원적인 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뭐 내용을 안 봤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한 2천만 년 전, 2천만 년 너무 옛날인가? 아무튼 간 굉장히 옛날 선사시대라고 볼게요. 선사시대의 사람, 또 뭐 호모사피엔스 이런 사람과 지금 우리의 형상이 당연히 많은 차이가 있겠죠. 많은 진화가 있어 왔으니까. 하지만 근원적인 건 뭘까요? 아, 걔네가 심장이 있었겠죠. 우리도 심장이 있고요. 그래서 걔네가 폐가 있었겠지. 우리도 폐가 있고요. 이런 거는 그냥 근원적인 거잖아. 사람이 살기 위한 기본적 장치들이죠.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걔네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야.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유기체의 진화에서. 그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유기체가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요, 투부정사 하도록 진화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enormous range of size, 그러니까 대단히 다양한 사이즈를 가지도록 진화를 했고요. 그리고 extraordinary diversity of morphologies and interactions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비범한 다양한 어떤 형태와 상호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또 가지도록 진화를 해왔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종종 reflect, 반영하는데요. increasing complexity, complexity 또 나왔죠? 증가하는 복잡성을 반영한대요. 당연히 복잡해지겠죠. 진화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러나 fundamental building blocks, fundamental 나왔죠? 근본적인.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구성 요소예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세포나 미토콘드리아나 카폴레트나 아니면은 뭐 이런 레이스 뭐 이런 것들이랍니다. 모세관이나 이런 나뭇잎. 그럼 여기서 나뭇잎 얘기하고 보니까 뭐 식물 얘기하는 거네요. 어쨌든 이런 거와 같은 근원적인 요소는 어떻다. Do not appreciably change. 어쨌든 do not change. 안 변한다고 나왔잖아. 그래서 똑같은 말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이런 거 뭐 모포로지니 뭐니 뭐 미토콘드리아니 다 몰라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거는 진화가 있어 왔어. 그래서 복잡성을 반영한다라고 했어. 복잡성을 반영해.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not change 한다고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됐어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네. 지금 봐봐 얘들아. 예시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첫 내용 어때요? 근본적인 건 안 변한다. 세플리시리에서 컴플렉시리로는 변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잖아. 이게 주제죠? 계속 이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이거 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흔한데, 예를 들어서 얘도 흔하다. 근원적인 거는 어떻다? 근원적인 건 똑같이 남아있다. 똑같은 얘기한 거야.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복잡성으로는 반영할 수 복잡성을 반영하지만 근원적인 건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렇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이유에서는 보통 또 주제류로 문제를 내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body size or increasing complexity of the class of system in which they are embedded. 그것들이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몸체의 크기 또 증가하는 체계 부류의 복잡성 뭐 이런 거에 따라 뭐 이제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뒷내용도 별로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야? 안 변한다는 거야. 근원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규모의 성장에 있어서 복잡성이 증가할지라도 기본 요소들은 변함이 없다는 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중요한 거고요. 되셨죠? 빈카노를 내기가 딱 좋은 내용이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요약으로 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됐죠? 순서나 어떤 연결사로 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for example 나왔고 seminary 나왔죠. 그렇죠? 이런 걸로 내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서 쪽도 괜찮고요. 그렇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그 30번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그 숙제가요. 잠시만요. 우리 교과서 5가 있잖아요. 이 부분 워크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배달 가야겠네. 오늘은 뭘 가요? 아, 저요? 아니. 이거 일단 이내 숙제. 지영이 거는 따로 못 받아야지. 아이고, 진짜 이 마스크. 뭐 배달의 민족이요. 어? 이거 키워줘.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게 많아요.